그럼 안 보이게만 하면 돼. 자, 예. 라이브 방송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 Hello!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오사카에서 열심히 공연 PR, PR을 하고, 이제 또 장소를 이동할 겁니다, 여러분. 야빠리 산지향리, 산지구라이 산지향리, 케이사치가. 소오데스. 케이사치 사마가 시고토노 타면이 기마시다. 역시. 마지메 데스. 곤니치와. 저희는 지금 열심히 PR을 하고, 이제 쯔루아시로 이동합니다. 쯔루아시. 아, 시노쿠보데 아이마시타카. 고마워, 안녕. 우리 공연 와줘, 도쿄 빨리 갈게. 사랑비가 내려. 와! 와! 아이, 브라질! 예! Yeah. 브라질 팬도 안녕. 저희는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와! 이제 홍보 끝나고 또 장소를 옮겨서 또 공연 홍보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지만 저희는 항상 열심히 홍보. Hello, Indonesia fans. 와, 안녕? 우리 한국 팬들 잘 있어?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요즘 너무 덥죠? 사이킹 혼돈이 아찔이 되셔. 더워. 야바이 야바이. 완전 더워. 엄청 더워. 일본 한국보다 일본이 더 더운 것 같아. 오미즈 닭상 온데 우다사이. 물 많이 챙겨 먹어. 진짜 위험해 위험해. It's water is okay, yeah. Hello from Argentina. 워터를 많이 먹어. 우리가 멀리 있는 팬들을 위해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거 자주 할게요. 우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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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가야 되는데. 저희, 네, 이제 V앱도 개설되면 V앱에서도 봅시다, 우리. 아이스크림 맛있어? 전 세계 분들이, 팬분들이 들어와주시네요. 우리가 일본에서 열심히 공연 홍보 중입니다. 성, 대만 팬도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저기 효빈이, 효빈 씨 아니구나. 아, 거는구나, 거는. 저희 헤어스텝. 거의 죽어가죠? 효빈 씨 아이스크림 맛있나요? NTV 혜민 씨가 성오빠 사랑해요. 있어? 오늘 진짜 덥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안녕하세요. 차 안에는 또 추워요. 차는 춥고. 알아요. 아까 고디바 아이스크림 아니 고디바 초콜릿 주신 분 알아요. 아, 초콜릿 주신 분? 나 고디바 못 받았는데. 나도 못 받았는데. 내가 받았어. 주는 거 봤어. 제가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고마워. 그 남색깔 원피스 같은 거 맞나? 원피스인가 그 옷이? 기억나고 기억납니다. 저한테 초콜릿 줬습니다. 제가 손에 꼭 간직하고 있었어. 몽골에 또 너무 더워요. 몽골도 또 갈게요. 맞대! 다 맞다잖아.
남색가 옷. 초콜릿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초콜릿. 어, 재하씨 안녕하세요. 재하씨 들어오셨네요. 저 재하 맞아? 네. 재하는 몸이 안 좋아서 따로 병원에 잠깐 갔어요. 마지막 당충전 비상식량이었대.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너한테 줬대. 우리가 당충전 해줄게요. 뭐라고? 초콜릿 같은 남자, 성웅이. 초콜릿. Willy Wonka. Willy Wonka. His name is Chocolate. 그런 것 좀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알아? 보니까 저희 PR 할 때 한국 분도 많았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그분들 중에 몇 명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덥다. 아, 너무 덥네요. 여기 더워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세요. 시원한 거 많이 드세요. 지영쌤 안녕. 누구? 우린 갱기다요. 누구? 와! 누구? 지영쌤. 지영쌤? 센세? 오빠 그러지 마세요. 쟤 누구야? 쟤 뒤에 때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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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고막 뒤셌습니다. 지오 오빠 러브 유. I love you. I love you too. 여러분들 고막 뒤셌지비. Hello from USA. 안녕. 안녕.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하면은 이게 뭐야? 같이 할 수 있어. 아, 같이 할 수 있어? 아, 라이브를? 아, 그럼 제아도 할 수 있는 거야? 응, 같이. 뭔데? Love or. Love or. 에르민! 하이! 에르민 오빠, 수고하세요.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I love you so much. 따봉. 더워서 죽음. 안 돼. 죽으면 안 되지. 어, 죽지 마. 빨리 보고 싶어. 저희 약간, 이거 에르민? 같이 해볼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형폰으로 켜지는 거 아니야? 어? 아, 어. 정성룡이 들어왔어요. 정성룡 씨. AKA 제키군. 존리댄. 내 자기 들어왔죠. 내 자기. 아, 그 아저씨 그거 하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나올 뻔했어요. 하면. 우리 아저씨가. 저희는 지금 일본에 있어요. 이제 또 저희가 남바에서 공연 홍보하고 이제 쯔라시로 이동 중입니다. 저희랑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거 자주 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는 하셨나요? 밥이 맛있었다. 오늘 지금 뭐 해요? 이제 PR하러 이동 중입니다. 일본 덥다. 보쿠타치 니혼고 조즈 됐어요. 진짜 친구 너무나 멋짐. 성우 오빠 더 잘생긴 거 뭐라고? 성우이 오빠 너무 잘생긴 거 안 비밀. 일본 더 지금 한국보다 일본이 더 더워. 응. 아까 받아가신 그 한국 분들 그리고 일본 분들 저희 공연 꼭 와주세요. 내일 2시 7시 어디죠? 아제리아 다이조 홀이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이 종이 뒤쪽에 맵이 있어요, 맵이. 네 맵이 있으니까 혹시 맵을 봐도 모르신다면 택시를 타시면 됩니다. 영수증 청구하세요 우리한테. 성웅 오빠 순대국밥 좋아해요? 정성용 씨가 물어보는데요. 네 순대국밥 굉장히 좋아합니다. 돼지국밥도 좋아하고요. 수육도 좋아해요. 아 저게 뭐냐면 저희가 한국 활동할 때 이제 한국 팬분들이 이제 중학생 되는 팬분들이 저희한테 오빠 배고파요 밥 추천해주세요 이랬는데 웅이가 너네 순대국밥 좋아하나 이렇게 아저씨 같은 멘트를. 아니 제가 처음부터 순대국밥을 추천해준 건 아니고 그 떡볶이 뒤에 떡볶이 먹을래 했는데 떡볶이를 먹었대요. 그러길래 제가 좋아하는 순대국밥을 말했을 뿐이에요. 어 야 근데 영부 어디 갔어? 어 영부 뒤에 있어. 자 영부는 지금 잡니다. 피곤해서
저 찾을 수 있어요. 영수증 비행기표 영수증 청구해도 돼요. 네, 저기 성웅이한테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하세요. 나 어디 가냐고 지금 저희 그 쭈라시에 청구 좀 더 하러 가고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 왔는데 메뉴 추천해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저는 커피를 안 마시니까 딸기 스무디. 투샷. 아이스 아메리카노 투샷. 그 녹차 프라푸치노. 너는 녹차 프로카 뭐? 녹차 프라푸치노. 프라푸치노. 아니 프라푸치노 모르나. 순대국밥 한 번도 안 먹어봤대. 프라푸치노가 뭔데? 순대국밥 진짜 맛있어. 밀러비가 사준대요. 저도 추천해줘요. 바나나기. 밀러비가 사주는 거면은 너는 내 사랑을 먹어라. 죄송합니다. 40만원 정도 되는데 청구해도 돼요? 아, 청구해. 나는 나도 사랑해. 청구만 일단 해봐봐. 40만원어치 사랑을 줄게. 어. 야, 너희 누나 들어오셨는데. 우리 누나? 효빈이 안 보인다고. 우리 큰 누나? 큰 누나 들어오셨는데. 나가라 빨리. 효빈아. 효빈아, 우리 큰 누나 들어왔대. 네, 안 보인다고. 어? 안녕하세요. 나 지금 핸드폰을 못 보고 있고. 몰라, 나도 우리 누나 어디 있는지 몰랐어. 너부터요. 효빈 씨 안 보이네요. 누나 안녕하세요. 더운데 잘 지내시나요? 날씨 더우니까 조심하세요, 태양이랑. 누나, 저희 날씨 더우니까 건강하십시오. 저희 큰 누나 지금 들어와 있는데 빨리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So is so pretty. 감사합니다. 아줌마. Cute. It's cute. I mean, I love you. I love you so too much. Ti amo. 나도 ti amo. 티아모가 사랑해지. 제일 뒤에 앉으신 분 벤츠 닮았어요 이러는데 누군가요? 거짓말하는 거. 아, 그러네. 뭐, 누구 닮았다고요? 벤츠. 벤츠. 효빈이랑 둘이 방에 누워있으면 중환자실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 둘이 너무 말랐어. 얘기를 그렇게. 키스 에르민. 티아모. So funny and cute. 사투리. 어이,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아~ 동호 작가님 들어오셨습니다. 작가님. 건강하시죠? 한 동원 작가님. 저희 사진을 멋지게 찍어주신 작가님도 들어오셨습니다. GOM 스튜디오 화이팅. GOM 스튜디오 화이팅. Yeah. GOM 스튜디오요. 영원하라. 저희 TV를 띄워라. 저희 컴백 사진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대. 숨 쉬고 있대. 작가님, 저희 다음 앨범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공연 잘 놀다가 빨리 컴백 준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I love you guys. 에민 오빠 하트 주시면 안 돼요? Please. Gio, I love you. 나도 I love you. Hi to Chile. Chile, 안녕. Chile, Wakanda forever! 작가님이 구독 예약하셨어. 그럼, 다음 앨범 해주신다고. 캡처. 작가님 캡처했습니다. 캡처했습니다. 빼박. 캡처, 빼박. 지연이 안녕. 오빠들 이제 다른 데 촬영 가서 이제 홍보하러 가. We I love you. 나도 Amy야. 보고 싶다. So much, Amy. Amy 오빠 보고 싶다. Say hello to Los Angeles? Los Angeles? 맞나? Los Angeles, hello. Hello, Los Angeles. We are NTV. Love you, 오빠. 오빠. 와, 오빠 이름 불러주는 거 설렌다. 왜? 너도 한번 불러줘, 지혜야? 오키나와 가고 싶어. 나도 우리 뮤비 때 오키나와 갔었는데 진짜 좋아. 제대로 놀진 못했지만. 오빠 사랑해. 도코니 그노. 나도 보고 싶어.
저희는 일본에서 이제 도쿄에서 첫 공연 끝나고 끝나자마자 오사카로 넘어와서 오사카에서 이제 오늘 어제 와서 어제 왔죠 저희가? 네, 어제 와서 자고 이제 오늘 이제 내일 공연 홍보를 하고 있어요. 헐, 박력 넘쳤어. 박력분 그만 드세요. 헐. 그게 뭐야, 박력분이? 박력분? 몰라, 성웅이 팬이라서 그런지 성웅이랑 비슷한 개그 하는 것 같아. 그래? 우리 지혜가. 나는 나도 몰라. 지혜. 성웅 오빠. 네. 왜요? 놀랐어요. 저희가 뮤직뱅크 악방하고 다음날 바로 왔습니다, 일본.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도쿄 공연하고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도쿄에서도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제희도 불러달래. 제희. 제희! 스치는 바람에 제희. 그 제희가 맞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포텐 스노우. 제인데 제희예요, 이 사람. 이 팬분은 제희 제희 포텐 슬로우 쌤이 누구지? 포텐 슬로우? 퀵 슬로우 잠시만 슬로우 쌤 누구지? 슬로우 쌤 이름이 댓글 신고해 오빠들 체력 최고네 그지? 우리도 조금 대단한 것 같아 오 야 웅아 Song is so beautiful. Ah, be confident with your look, Song. 너의 모습에 자신감을 가지고, 넌 아름다우니까 너의 모습에 자신감을 가져갑니다. 시원은 어때요, sure. 시원? 시원아. Thank you. 시원이 알지, 시원. Happy birthday. 시원이, 시원 또 내가 좋아하지, 시원. 소주. 아이디가 Happy birthday, Kevin. Happy birthday. Thank you. 샤이니 선배님? 아이디가 해피버스데이 태미 와우 아 아까 호영쌤이래 아 호영쌤? 나와주세요 나가주세요 호영쌤 호영쌤 지금 연습 안하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어? 인스타고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효빈 씨지 와 CF 어? 와 지금 잠깐 좀 나른해져가지고 멤버들 개인 인스타 가봤는데 본인들 아 저희들 맞습니다 네 저희 개인 인스타입니다 제대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인스타 맞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자기 것만 읽어요 윙크 해달래 보이네요. 하나 둘 윙크 하나 둘 셋 윙크 원 투 쓰리 렛츠 고 들 보라 차 안에서 하복 찢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빈이가 우리 효빈이가 차 안에서도 화보를 찍네 나도 보고 싶다 Hello from the USA 이게 좀 약 느려요 팔로우 해야겠다 네 팔로우 해주세요 팔로우 해주세요 느린 것보다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저희 개인 인스타에는 또 개인 감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민 오빠 눈 감은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떴는데요 저 눈 떴는데요 그치 내 감성이 제일 좋지 제가 요즘에 빈티지 감성에 빠져가지고 빈티지오입니다 빈티지오 왜 제희 안녕 했잖아 제희 지호씨 더운데 물 마셔 누나야 조용히 해라 누나가 왜 지호씨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별로 안 친합니다 아이 개인사 가서 DM 가서 편지 써도 돼 아 물론이죠 저희는 야, 메시지 지혜야. 편지 주시는 거 다 있습니다 지혜야 너 감자 그러면 너 오빠한테 혼난다 저희가 서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서울이랑 가까운 게 인천, 제아가 제 인천 고향이고요. 저는 창원, 경상남도 창원, 저기 저 조그만 애는 저기 부산, 여기 가운데 강원도, 여기 여기 효빈이는 천안, 영구는 청주. 오빠 안녕하세요. Please, please sing. 아, sing. 노래 불러줄까? 노래. One, two, 뭐 불러줄래? 넌 나의 드라마, 드라마, 에에이, 오늘 밤 주인공은 넌데, oh baby. 넌 나의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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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뜨거워져 잊지 못할 my story. Hey, si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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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Just believe, just believe. 난 인천. 여친 미안해. 삐니야, 제 오빠가 지금 없다. 안녕, 안녕. 삐니야 미안, 재아가 조금 아파서 병원 갔어. 일본 전율미궁 얘가 가봤죠 저희? 난 못 가봤다. 어, 뭔데 그게? 그 이제 러닝맨에 나온 적 있는데 되게 무서운 그, 그 병원 그 공포. 어, 저는 그 저랑 재아랑 갔었는데 안 무서웠어. 전 3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안 무서워요. 그 생각, 한국 사람이 가면 별로 안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심해갖고 놀이기구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맨 뒷자리에 있는 분은 저희 헤어스텝입니다. 잘생겼어요, 저희 헤어스텝. 영보 오빠 지금 뒤에 누워 자요. 영보 기절했습니다. 영보는 기절했습니다. 영보가 피할 때 에너지 소모가 되게 심하거든요. 되게 열심히 하는 멤버라서 지금 잠깐 체력 좀 보충하고 있어요. 이따가 더 열심히 하려고. 이 형, 안 세워져. 안 세워져. 아, 은미 누나 안녕하세요. 하이, 우리 누나 친구였대. Hello, from Bulgaria. 누나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잘 지내시죠? 활동 끝나고 휴가 받으면 한번 놀러 갈게요. 영보 형님, 이민호 님이랑 닮으셨어요. 호영쌤, 호영쌤, 호영쌤이 말했어. 토요일 삐니 저희 집에서 숙박합니다. 오. 너네 뭐하냐? 안 돼. 하이, 지오. 어, 안녕, 하이. 하이. 송 오빠 되게 잘생겼. 잘생겼이야. 잘생겼다까지가 안 나왔으니까 넌 잘생긴 게 아니야. 그냥 잘생겼이야. 어, 잘생겼. 드립치고 싶었다. 잘생겨드랑이. 잘생겼단 뭐 이런 말로. 하이 브라질. 가윤이. 가윤이가 누님 따지신다. 어, 카이언 안녕.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too. 저희 효빈이, 아, 우리 잘생긴 효빈이 이제 거의 도착을 해서 PR을 다시 시작하러 가겠습니다. 저희 효빈이가 여름만 되면 상태가 안 좋아져요. 아니, 이게 땀을 너무 흘려서 지금. 자, 내릴까요? 자, 내릴. 자, 이제 내릴까요? 자, 이제 거의 저희가 다 도착을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라이브를 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빠빠이. 조금만 기다려.